극장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력평가 강사 최영진입니다. 오늘 해충 영역 어느덧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코너 없애려고 하다가 지난 편 조회수가 나름 잘 나와서 계속 갑니다. 저만한 강사가 없죠? 자, 오늘은 황의조 선수 관련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낚였어요. 김민재 때와 비슷해 이거. 쪼영이 괜히 달순해에서 유럽의 서쪽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형도 참... 네. 자, 황의조 선수 이적 링크가 많이 떠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문제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황의조 이적설과 관련해 틀린 것은 오늘의 문제고요.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리그앙에서는 브레스트와 낭트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낭트에서는 이전부터 황의조 선수를 원했고요. 르키프 보도에 따르면 브레스트는 300만 유로로 추정되는 첫 번째 오퍼를 보르도에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강등팀 보르도에서 뛰면서 리그앙에서 10골 이상 넣은 선수이기 때문에 리그앙 내 팀들이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MLS의 두 개 클럽이 황의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도 황의조 선수를 원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원하는 황의조에게 미국은 좋은 제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3번 라리가에서는 마요르카, 에스파뇰, 셀타비고가 황의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게데스가 울버햄튼으로 떠나면서 발렌시아도 황의조를 노린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공신력이 있는 매체의 주장은 아니고요. 라리가에서 3개에서 4개 팀이 노린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번 프리미어리그 팀에서는 울버햄튼과 에버튼이 오퍼를 넣었다. 이게 틀린 겁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우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두 팀이 황의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울버햄튼은 맞습니다. 울버햄튼은 현재 황의조를 노리고 있는 게 맞고요. 하나의 팀은 익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에버튼인지 웨스트햄인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낚이면 안 돼요. 다들 울버햄튼 보고 김민재 에버튼 사례 보고 에버튼이 맞겠지 생각하는데요. 울버햄튼과 익명의 한 팀입니다. 마지막 5번. 울버햄튼은 200만 유로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 옵션 100만 유로 2+1 규모로 보르도에 오퍼했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챔스 진출 옵션은 뭐냐 이게. 주려면 그냥 주던가. 이 보르도는 600만 유로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차이가 너무 큽니다. 보르도가 원하는 이적료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 다들 아시겠죠? 황의조 선수를 후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지불할 생각은 없는 거죠. 지금 많은 리그에서 리그와 팀에서 황의조를 노리고 있는데요. 황의조 선수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울버햄튼으로 가지 않을까. 만약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 강사를 벗어 던지겠습니다. 울버햄튼 갈 것 같아요. 오늘의 정답 4번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